로마서 4장 6절에 가시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은혜는 공짜다 이거죠. 값없이 받는 건데 뭘 값없이 받냐 하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죄를 없애버렸다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외워보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을 묻는 데가 없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만 있을 뿐입니다. 그건 기르는 문제입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죠. 하나님이 인류와 화해하고 사랑을 시작했으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이것은 결단코 그 치열함, 그 처절함, 그 성의를 보고 눈물을 흘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절을 하게 놀라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 다시 읽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시작을 실존적 세계관에서 신앙관에서 역사적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존적 신앙관이라는 건 누구나 가지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며 나와 어떻게 상관이 되며 나의 운명과 가치에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모두 실존적 신앙관은 자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해? 네, 실존적 신앙관입니다. 여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 보면 시간이, 공간이, 현실이, 경우가 이 확신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셔?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우리가 묻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4절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 새 생명은 헌 사람, 헌 생명, 헌 생명은 없죠. 생명의 반대말은 사망이라는 것과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더러웠던 자리에서 깨끗해지고 착하게 살고가 아니라 나가고 나가는 에베소서에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러 번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교회는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없이는 혼자는 충만하시지 않겠답니다. 생명과 은혜가 사망과 죄를 대신하여 왕노릇하는 세계로 우리를 붙잡아 온 것,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가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